심장이 뛴다. 오, 감정잡니다. 감정잡아. 야, 아, 앞에 가시죠. 앞에 가. 비슷해. 아오. 아오, 나도. 좀비를 해도 이거고 로봇을 해도 이거고. 아, 좋다. 오, 은밀하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맞아요. 진짜 좋았지. 아직까지도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는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춤 잘 추면서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그쵸? 그래, 가수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자, 할로윈. 할로윈. 네, 할로윈. 외국 명절. 사실 이번 주 펌킨. 펌킨? 클럽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도 그런가? 이태리 친구한테 그러는데 가면 축제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난장판이래요. 외국에? 우리가 익명 안에 숨으면 사람의 어떤 그런 그렇죠. 본성이 나오잖아요. 이거 가리면 일단 신나잖아, 뭔가. 끝까지 안 벗는 거래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거 신내네. 끝까지 안 벗어도 혹시나 신체가 유명한 분이면 신뢰 없이. 페스티벌이 아니라 카니발이구나. 그러니까 카니발이잖아. 그렇네. 페스티벌하고 카니발의 차이가 뭔데? 카니발이 좀 더 그러니까 되게 원형적인 육적인, 거지. 육적인 정말 축제지. 뉴 카니발은? 어? 아니 이제 진짜 잘 나왔어.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거. 진짜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디자인도 괜찮고. 새로운 육적인. 장난 아니야. 할로윈 가면 쓰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볼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놀아본 적도 없고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놀아보고 싶어요. 근데 목소리 들으면 다 알지 않을까? 이세윤? 내가 다스베이더 가면 빌려줄게. 음성 변조돼. 지금 이거 얘기했으니까 다스베이더면 이세윤이다! 빨간고 나갔는데. 자, 스타들의 인상적인 할로윈 복장 볼까 했는데 미란다 코가 저기 파이어 일단 미란다 코네요. 얼마 전에 왔죠? 네, 미란다 코 왔었죠. 네. 우리나라에 예. 옛날 개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왔을 때 아 얘 왜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개그 하지만 전화해도 없대. 전화할 필요도 있네요. 그러고 한국 공연하고 한국 공연 와서 또 엉망진창으로 하고 갔다고 탄칼하고 가셨죠. 요즘에는 투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도 국외 명곡에 올 필요는 없어도 마이클 볼튼 형님이 어떠선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있는 방으로. 그래서 화장실 옆에 옆방으로. 대기실. 이건 당신의 화장실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는 한 30분 정도 명상을 해야 된다고 다 나가라고 하고 혼자서 또 명상을 하고. 그건 또 MC 스파나 보다. 다 나가라고 하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간섭? 간섭. 노련님? 치킨 마요? 치킨 마요? 치킨 마요? 뭐 밖에 나가서 할로윈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마녀사냥 즐기는 것도 10월의 마지막 밤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녀사냥 64번째 밤 시작합니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은 오랜만에 또 익명. 익명 좋아요. 네, 익명. 42살 돌싱남입니다. 7살 딸아이도 하나 있고요. 돌싱. 얼굴은 뭐 좀 재밌게 생겼다고들 하고 키는 작은데 나이에 비해 탄탄한 몸매입니다. 현재 직원이 10여 명쯤 되는 조그만 모바일 게임 제작 회사를 운영 중이죠. 근데 사장님. 디자인팀 신입 봤어요. 왜? 얼굴이 아이유인데 몸매는 효린이에요. 완전체, 완전체. 아니에요, 나이가 23살.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좀 이상한 건가? 변신체 로봇이야? 좀 이상한 건가? 아니, 그런 여자가 어딨냐 했지만 있더라고요. 남자 직원들 술렁대고 난리가 났었죠. 심지어
실력도 좋고. 뭐 첫사랑 성공했으면 제가 낳았을 나이 타올이라 뭐 버튼 남자 말고 괜찮은 직원이랑 잘 되면 좋겠다 싶은 막내 동생 같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아이유고 몸매 효린인 사람 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밤인데 저 가는 길에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어? 어, 그래, 그럼 타. 저기, 길 알려줘. 어? 사장님, 딸 사진이에요? 완전 귀엽다. 사장님 닮아서 그런가? 딸 안 닮아야지, 딸인데. 정말 나 닮으면 큰일이야. 아니,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 응? 직진이요, 직진. 사장님에게로 직진. 어? 아, 우회전이요. 아, 여기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에게로 직진. 이거 무슨 야, 이거 뭐... 트로트 노래 아니야? 사장님에게로 직진! 사장님에게로 직진! 그러다가 우회전 미안해요, 유턴할게. 뭐 잘못 들었나 싶은 개드립에 깜짝 놀랐죠. 뭐 요즘 애들 저런가 보다 넘겼어요. 근데 얼마 후 회식 자리에서. 근데 사장님은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유 뭐 남자들이 다 똑같지. 크고 뭐 날씬하고 뭐 예쁘면 좋고. 딱 저네요. 저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오, 오~ 물어봐 물어봐. 오, 오~ 지금 물어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놈들. 물어봐라 봐라 봐라. 내가 대신 물어봐 줄게 그래. 시순 씨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 눈코입 모여 있고. 그거다. 키 작고 유머 감각 있고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남자? 어? 어? 설마 내 얘긴가 하다가 아이고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죠. 근데 다음날 점심 그 뼈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저를 따라왔더라고요. 어 뭐 다들 파스타 먹으러 갔는데 따라가지. 괜찮아 나는 원래 혼자 해장국 잘 먹어. 왜 혼자 드세요? 이젠 혼자 먹지 마요. 맨날 저랑 먹어요. 아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일순 미치지. 진짜 미추어버리겠다 진짜. 아,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혼 4년 만에 그 주책맞게 설레대요. 나 미쳤나 이거 장악하지 말자 되뇌었죠. 근데 얼마 후 스키장으로 워크숍을 갔는데 사장님 저 스노보드 타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나? 아니 스노보드는 저희 개발팀 애들이 더 잘 타는데. 저기 허군! 유군! 예! 어? 사장님이 가르쳐주세요. 사장님 낙엽인데. 낙엽. 정말 처음 타는지 아주 가관이었죠. 저한테 딱 붙어서는 넘어지면서 뭐 한 50번은 껴안은 것 같아요. 우와. 근데 그날 밤 자려는데 그 애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V자까지 하고 스노우보드 타는 자기 예전 사진. 어? 그러니까 어? 아, 진짜 아니네. 카이저 후생. 와, 카이저. 이게 날 놀린 건가? 그 잠실 로비로 나와달라는 전화가 와서 나갔습니다. 야. 근데 사장님, 저 사장님 좋아해요. 해보는 말 아니고 진심이에요. 사장님은 저 싫으세요? 아, 시순 씨가 지금 어려서 좀 헷갈리는 걸 거야. 나는 자기보다 거의 20살이나 많고 이혼남에 딸도 있어. 알잖아. 딸 있으면 어때요? 엄마가 필요할 나이잖아. 저 유아교육 복수 전공했어요. 아... 자신 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정신이. 컴온! 정신이 혼미했죠.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니까요. 아... 하지만 아 그래 이건 아니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젊고 창창한 나이에 아니 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부모님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이러는 거 나 많이 불편해. 오늘 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마음 정리해줘. 그리고 솔직히 시순 씨 내 타입도 아니야. 진짜 야. 그 말하기 싫지. 와 진짜 아이유인데 효린이야. 여기 써 있는데 말하기 싫다. 내 타입도 아니야. 그 말에 펑펑 울면서 방으로 돌아간 그의 아, 좀 마음이 찢어졌지만 아까 눈빛을 보니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선을 걷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헬쓱한 얼굴로 다니는 그 애는 결국 몇 주 후 사표를... 진짜 속상한가 보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완전 이입됐어. 지금 여기서 처음 읽는 거거든요. 몇 주 사표를 내더라고요. 시순 씨 뭐 이럴 것까진 없잖아. 안 들은 걸로 내가 안 됐잖아. 그냥 편하게 일해요. 괜찮아. 전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안 들은 걸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잔인하세요. 저 이런 거 처음이고 진심이라고요. 아님 말고 그럴 거였으면 말도 안 꺼냈어요. 사장님 마음 알았으니까 그냥 꺼질게요. 죄송해요. 가지고 아 가슴 가지고 가네. 가슴을 이렇게 이고 가야 되는 거야. 가지고 가는 거야. 솔직히 그게 저도 좋아합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뭐 걸리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회사에서도
뭐 그나마 잘 싸운 이미지 무너질 것 같고 제 딸에 또 뭐 그의 부모님 모두를 힘들게 하겠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 울지 말아요. 여기 그린라이터는 갖다 드려라.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23을 어떻게 만나요? 어? 관두세요. 라고 할 건 아니잖아 우리. 그럼 장난해 지금? 아, 제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도착했는데. 아니 나이가 어려서 뭐 좋고 예쁘고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됐어. 뭐가? 사람이 괜찮아. 나이를 떠나서 이런 사람은 잡아야 돼요. 이 글만 봐도? 그럼. 40대를 좋아해준다는 말, 그만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가정교육도 잘 받고 인성 자체가 만나봤어요? 어떻게 알죠 이걸 보고? 아 인성은 괜찮아요. 40대 좋아하면 인성 짱! 인성이라는 거 이꼴 23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왜냐면 어른스럽잖아요. 뭐가요? 이게 지금 어디가? 아 제발 좀 잡아요, 잡아요. 일단 이 여자분이 마음이 접은 건 아니에요. 지금 그만두신 거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회장님이라서 좋아한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 그것도 궁금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추억으로. 왜? 왜요? 왜? 아니 이걸 또 하고 싶어 연애를? 아니 뭐 결혼에 대해서는 그럴지 몰라도 연애는. 아니 근데 사랑이잖아 사랑. 그냥 쿨하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몰입해가지고 감정을 섞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 지나간 과정을 또 애도 있고 마음 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40살 넘은 이혼남이라고 해서 누구를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자격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애가 딸린 40살의 돌싱남이 연애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굳이 다시 겪을 필요가 있느냐. 야, 그게 스트레스 행복이지. 내 입장이라면 나는 그걸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뭐 허중 씨 입장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연애하다 걸리기만 해.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신동엽 씨가 만약에 이제 가정을 정리가 됐어요. 어? 아 그냥 미혼으로만 돼? 아니 아니야. 돌싱이야. 그래? 23살짜리가 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23살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저는 이분의 팬데미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 좋아요. 근데 돌싱이야. 근데 본인은 상관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반대. 아이도 있는. 글쎄 좋아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아한다면 상관없지 않나? 근데 아이가 성시경을 되게 싫어해. 아이가 또 그래요. 아이가 왜? 몇 살이라고 싫어해. 난 느끼해 아저씨. 없는 경우를 억지로 상상하지 마. 근데 신동엽 씨처럼 되게 지금도 세련되고 어려 보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가 봐도 저 둘이 어떤 사이일까? 약간 그런 비주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도 신경은 쓸 것 같아요. 아 부적절한 관계. 근데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지금 50대 후반인데 첫 번째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에요. 두 번째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가 둘. 지금 세 번째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고 얼마 전에 임신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데 그분이 이분처럼 키도 작고 얼굴도 좀 재밌게 생기고 그분의 큰아들하고 딸하고 새어머니하고 이 나이가 아들하고 딸이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새어머니 대접해주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굉장히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분이신가 보다. 그 분이 거의 휴 헤프너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 이렇게 보잖아요. 여성분들 중에서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끌려가지고 네. 뭐 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어, 있어. 또래나 웬만큼 보면은 애 갖고 싶고 그치 애 갖고 싫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취향이지 뭐 피부가 쭉쭉 늘어나야죠.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쭉 계속 땡 땡했는데 아 뒤섭주다 땡했는데 안 돌아가 쭉 했는데 여기 있어 그냥. 근데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진짜 가족처럼 으쌰 으쌰 해가지고 같이 막 하고 근데 정말 사장님 너무 예뻐요. 그래 아이 잘해봐 잘해봐 뭐 이런데 자기랑 딱 만나게 되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근데 그 부분에서는 사원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왜냐면 이 여자는 지금 회사를 나갔으니까 만나든 말든 사원들은 그걸 보고 배는 아파도 뭐라고 할 수 없지. 아 나간 상태에서는 근데 직원일 때는 직원일 때는 문제가 있어. 직원일 때는 그거는 좀 눈치가 보이는 하죠. 거죠. 맞아, 맞아. 그렇죠. 네. 좋지 않게 보지. 그냥 질투가 나서라도 일부러 좋지 않게 보지. 그렇지. 지금 아직 회사를 나간 상태는 아니고 보류 상태예요. 사장이 미안해서 잡고 있다고. 관두고 내보내지 말아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니, 회사 안에서 어떻게 연애를 해? 아니 그러니까
사장이란 말도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한 상태인데 여자를 만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난 임자가 없는 솔로야. 합법적인 성인 둘이 만나서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려움이 또 많겠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40살의 남자가 20살의 여자랑 사귄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눈꼴시게 보는 거는 그건 편견의 문제. 그렇지. 편견의 문제인데 같은 회사 안에서 사장과 직원이 사귀는 거는 저는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행복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제일 바람직한 게 나가서 좋은 결실을 맺고 결혼을 한 다음에 다시 회사로 들어서 일을 잘한다니까. 갑자기 상무로 들어와. 들어올 때 나갈 때는 직원, 들어올 때 상무. 인사하세요. 여론스러워요. 전 약간 지웅이 형 쪽으로 바뀌었어요. 지웅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것도 많고 굳이 시작을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상대방이 행복해하니까 행복하면 미안한 마음이 안 들죠.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냥 평생 철이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어리지만 와, 뭐가 좀 남다른 친구가 있다. 난 이 친구가 좀 남다른 것 같아. 대체 뭘까요? 이 사회를 보고 남다른 점을 찾는 거는. 막상 실제로 보시면 또 사람이 안 됐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의견을 바꿀게요. 괜히 너무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뭐 저는 이분이 지금 회사를 나간 상태에서 이분이랑 만나는 거는 환영할래요. 그래? 네. 그래. 근데 같은 회사 안에서는 안 쉽지 그래. 않을 것이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에서 만나면 진짜 직원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그럼요. 팀장이랑 사원이 사귀어도 난리가 나는데 사장이랑 사귀면은 아유. 사장이 죄야?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 회사 없애. 뭐 중에 내가 좋은데. 그래. 우리 진짜 만나는데 회사 없애는 순간 여자가 떠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볼까요? 닉네임 뒷북치기 박치기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올해 22살. 올해 22살. 솔로 생활 1년 차 여대생이에요. 과 동기 남자애가 있는데 그냥 뭐 인사하는 정도? 근데 작년 사귀던 선배와 헤어진 후 기숙사 앞으로 그 애가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럽겠지만 들어줘. 나 너 좋아해. 되게 많이. 입학식 때부터 쭉 너만 봤었어. 정말? 난 네가 그런 줄 전혀 몰랐는데.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아, 이렇게 해야 돼. 너 좋은 애지. 좋지. 근데 딱히 남자로 보이진 않아.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뭐가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다. 근데 나 진심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난 나무가 될 거야. 네 마음 바뀔 때까지 이대로 기다릴게. 이건 막지 말아줘. 내 마음이니까. 간다. 웃었어? 아, 나 이거 울면서 뛰어가려서 되게 좋아하는데. 90년대 눈물이 이제 그려. 하얗고 귀여운 그 애는 정말 제 타입이 아니었고 아무 감정 안 들어서 솔직하게 거절했죠. 이후 그 애는 마치 뭐 기사처럼 친구처럼 제 옆을 지켰던 것 같아요. 밥 못 먹으면 어떻게 알고 빵과 우유라도 내밀고 항상 멀리서 달려와서 먼저 아는 척하고. 동순아! 야야야, 강아지 온다. 너만 보면 달려오는 대형견. 솔직히 귀엽지 않냐? 그쯤하고 좀 받아줘. 귀엽고 착하지. 아, 근데 내 타입은 아니래도. 아니, 놀리지 마, 좀. 내숭은? 야, 일사학번에서 인기 좀 있다던데? 일사학번? 일사학번 이런 거 아니야? 맞아. 14학번? 야, 일사학번에서 인기 좀 있다더라. 너도 괜찮으니까 적당히 붙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붙여두긴 뭘 붙여둬. 야, 무슨 어장관리라도 한단 거야? 아까 거기서 도착했어, 이제. 밥 못 먹었지? 너 수업 연장이었잖아. 이거 먹어, 김밥이랑 달걀. 야, 이걸 왜 날 줘? 아, 그냥 너 먹어, 나 됐어. 아, 그리고 솔직히 나 이런 거 좀 불편하거든? 일사학번 애들 이쁘던데 데이트도 좀 해보고 그래. 친구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버럭했네요. 애들 앞에서 그런 게 좀 걸리기도 하고. 며칠 후에 불러서 햄버거를 사줬어요. 귀엽다. 햄버거를 햄버거를 왜 주는 거야? 먹이주는 거잖아. 처음이네. 네가 먼저 밥 먹자 그런 거?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웠어. 마지막처럼 그렇게 말하냐? 아무튼 그날은 내가 좀 예민했어. 그거 잊어줘. 괜찮아. 내가 내 생각만 했지. 내 멋대로. 이젠 안 그러려고. 그래야 널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했어. 맞다, 미안해!
그저 그저 그냥 그렇게 가버렸고 며칠 남은 수업엔 들어오지 않았죠. 나 때문에 힘들어할 거란 생각에 가끔 미안했지만 곧 방학이 됐고 그 애를 아예 까먹고 있었죠. 그런데 까먹었어. 두 달 뒤 개강 후였어요. 어허. 야야 저기 대형견 맞지? 야 시경아 일로 와. 어? 쟤 왜 저기 그냥 앉아있냐? 너 못 봤나? 야 근데 쟤 뭔가 좀 태웠나? 리트리버였는데 약간 세퍼드 같다. 도베르만 같은데? 뭐 저를... 다 개 같다 사람을 가지고. 채연이가 안 좋은 애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저를 못 본 척하는 그 애에게서 약간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절 향해 있던 애라 제가 이렇게 바라보긴 처음이었죠. 근데 곰곰이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제 어깨가 저렇게 넓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테니스 선수인가? 뒤태 장난 아닌데 오 괜찮은데 괜찮아. 어머 어머 쟤였어? 그럼 나 보려고 이 시간에? 어? 야 뭘 또 그렇게 뛰어와. 그래 오랜만. 아 형 아 힘 좀 작작 쓰고 빨리 와요. 동기 여자애들이 난리야. 형 데리고 오라고. 맞아요 오빠. 애들 다 기다려. 같이 가요. 네. 항상 저만 달려오던 애라 괜히 의식되더라고요. 후배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았던 게 진짠 듯 했어요. 근데 야 이따가 수업 때 자리 좀 맡아줄래? 부탁한다. 오. 순간 제 마음을 알았어요. 아 나도 얘를 좋아하게 됐구나. 참. 인기가 많아야 그런 거죠.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그날부터 그 애가 남다르게 보이고 눈으로 늘 찾게 되고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반응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좋아하니까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 그랬을 거야. 알아. 내가 그동안 너무 아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해 친구끼리. 야 너 변함없이 나무처럼 내 곁에 있겠다고 했었잖아 그때. 야 사람이 어떻게 나무가 돼. 그게 언제적인데. 나 다 잊었어 괜찮아. 너도 잊어버려 친구끼리. 야 너 진짜 착하다. 어? 고맙다. 간다. 야 이 새끼야. 야 아니 이젠 널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려던 건데 너무 많이 좋아하게 돼버렸는데 아 사랑은 다 힘들어도 정말 마음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저 애태우려고 저런 걸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숨도 못 쉬겠어요. 이 엉난 타이밍 다시 맞출 방법 없을까요? 아 슬슬 얄미워. 너도 잊어버려 친구끼리 무슨. 너 진짜 착하다 고맙다. 아니 갈게. 내가 너 이제 받아주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하면 영원히 못 만나.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 외모가 좀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달라지게 되면 그동안 꼴보기 싫어. 정말 꼴보기 싫어. 아니 근데 유세윤 씨 같은 경우는 개그맨이 돼서 각각 달라진 이거는 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분은 나 대기서 잘 나갔어. 잘 나가진 않았잖아. 이거는 그냥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남자분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렇죠. 저는 이 남자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사연을 보낸 분이 여자분이에요. 제발 좀. 계속 꼴보기 싫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 진심을 먼저 까야 보인다는 건 면을 구기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그 이 여자는 돌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면은 끝까지 안 구기려고 그래. 근데 여자분들이 진짜 남자처럼 그렇게 탁 면을 구기고 이렇게 고백하는 못하지 경우는... 못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에게 적용되는 룰이 따로 있고 남자에게 적용되는 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지호 씨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유일한 마지막 한 번의 찬스는 면을 구기고 자기가 고백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너무 지금 힘들어. 너가 너무 좋아져 버렸어 라고 했을 때 이 남자의 리액션을 봐야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냥 너 나 좋아했었잖아 왜 안 좋아해 이제는 그런 법이 어딨어로는 CR도 안 맥힐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면을 구기고 속내를 다 털어놓고 되면은 좋고 안 되더라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볼까요? 고백을 거절당했을 때 대처 방법. 대처 방법이 있어요. 남성의 경우 1위 잘 때까지 밀어붙인다. 2위 친구로 지내자고 한다. 아하. 3위 농담이었던 것처럼 웃으며 무마한다. 이거 세윤이가 잘할 것 같은데?
여성의 경우는 1위 친구로 지내자고 한다. 2위는 농담이었던 것처럼 웃으며 무마한다. 3위가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 야, 그러니까 남성은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가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성의 경우는 1, 2, 3위가 사실 그렇게 퍼센테이지 차이가 크게 없는데 여성은 그렇네. 실질적으로는 1위가 63%니까 친구로 지내자고 한다가 거의 대부분의 대처방법이거든요. 왜 웃었어요, 유세윤 씨는? 다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나는 잔소리 들리겠지만 거절당했던 적이 없어요. 오! 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난 고백을 안 했어. 그래서. 거의 못해. 2만 프로 확신이 있을 때도 기다려서 진짜 다 된 상태일 때 얘기하지. 결혼식 날 잡고 나 너 좋아해. 결혼식이 뭐야? 나중에 상조 회사까지 다 계약을 해놓고 샤워하면서 폭증태가 있고 폭증태야. 그런 사자성어 쓰지 마. 정말 정말 옛날 말이다. 목충태야. 목충태야. 근데 아 진짜로 거절당하기가 무서우니까 확신이 없으면 면을 구겨야 돼요. 단순히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우연찮게 아버지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약간 혼나는 그걸 보게 된 거야. 나한테는 하늘 같은 아버지가. 되게 충격적인데 아버지는 바깥에서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돈을 버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어렴풋이나마 느꼈어요. 형이 그치? 간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랑 나이스. 다음에 보면 해드릴게요. 네,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런 건 되게 진짜 아버지와의 에피소드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인데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뭐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에 출입하는 딱지를 차에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주차 문제로 좀 시비가 붙었어요. 예. 다른 주민이 아버지 차 앞에 붙어있는 딱지 보고 아니 거기 교수인가 본데 얼마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되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 다른 학교 교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안에서 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사람이 면을 안 구기려고 하는 게 얼마나 추한 건지. 난 그래서 그 이후로 아 그럴 수 있지 뭘. 정말 안 그래. 아니 굳이 뭐 굳이 말 굳이 말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죠. 화가 나서 부모 설명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경험을 해도 또 참 다른 경험이네요. 아 웃기다. 자, 어쨌건 좀 모양 빠져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중에도 후회가 없고 잘 되면 진짜 좋고 동등한 위치 혹은 더 밑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